오늘 가져온 것은 너의 이름은 배경 화보집입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 화보집은 여기 링크 영상을 봐주시고요. 비닐 포장을 뜯고 커버 구경 한번 해주고 책을 꺼내면 극중 이토모리 호수의 전경이 보여요. 도시와 자연의 대비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이토모리 마을로 시작합니다. 이 배경집엔 같은 장소의 낮과 밤을 보여주는 그림이 많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타임랩스 연출을 위한 것 같아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을의 낯익은 스팟들이 보이고요. 학교 아지트의 이런 디테일한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미츠와 요츠아 자매가 전통주를 만드는 곳도 보입니다. 도시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 정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황혼의 시간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로 가면 자연과 대비되는 도시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해성 장면. 멈춰있는 그림에 움직임이 살짝만 들어가도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영상의 마법. 많은 배경 그림들에 지나 마지막에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반가운 그림으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안녕.